예, 총재님께 여쭙겠습니다. 그 오늘 나온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듣고 있으려니까 굉장히 공통된 이 테마가 중앙은행이 가진 어떤 무게감 이런 것을 이렇게 좀 혼란한 시대에 잘좀 사용해 주십사 이런 부탁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을 완전히 정부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을 전적으로 IMF 이후에 98년, 그죠?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? 그 이후에 20몇 년 동안 중앙은행에 국민이 부여한 그 독립성을 잘 사용한다면 사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중앙은행장께서 중요한 방향에 대해서 발언하시고 이 논의의 진폭을 좀 줄여주는 인프라를 제공할 그런 역할을 지금 많은 분들이 저는 공통적으로 오늘 주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까 그 우리 그 국채 직매입을 강제하는 이건 단지 그냥 양적 완화가 아니라 이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을 무력화하는 강제 직매입을 법제화하는 이 법에 대해서도 저는 그 비슷한 그 맥락에서 보여요. 총재님께서 지난 가을에 여기 오셔가지고 부채의 화폐화에 대해서 반대한다,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한국은행법 3조에 의하면 통화신용정책의 자주성을 분명히 보장을 하고 있고 20몇 년 동안 우리가 그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왔지요. 그런데 그런 큰 원칙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이유로 그런 것을 뒤집어야 된다라는 별다른 논의 없이 60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법을 만들었어요. 그냥 국채를 직매입하는 걸 강제화하는. 앞에 이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면 법을 일단 만들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는 그냥 국채를 사야 되는 거죠. 돈을 찍어서. 이 의미를 알고도 이렇게 했다면 저는 이건 국회의원이 깡패라고 생각합니다. 이건 정말 깡패가 아니고선 이렇게 할수 없는 거죠. 근데 그보다는 아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,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.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국회의원 몇 명이 중앙은행이라는 그 중요한 한 나라의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거든요.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것을 보도한 신문의 기자가 하는 그 직원의 말을 사이트를 했어요. 하는 직원의 말이 경제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는 사람들, 국회의원들이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? 한국 경제가 그들의 마루타입니까?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저는 여기 굉장히 공감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중앙은행이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좀 이런 어떤 근본적인 지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고 중요한 시점에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이제까지와는 달리 솔직히 중앙은행이 국민들이 부여한 이 독립성을 어떤 마찰을 피하고 굉장히 편안하고 안온한 중앙은행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들을 지금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좀 불식시켜 주시게 역할의 변화를 오늘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같은 차원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. 아까 그 중앙은행의 기본 목표에 고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 통화신용정책으로 고용에 영향을 줄수 있지요.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상위의 문제는 통화신용정책이라는 정책 수단은 하나인데 정책 목표를 인플레이션 타겟팅과 고용 두 개를 넣는 순간 두개다 망가져도 핑계가 언제나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한국은행의 그 행태상 이거를 반기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총재님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저는 사실 조금 안도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있는 것이 정책 수단 하나에 정책 목표 두 개를 부여하는 거죠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 많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나라의 예를 많이 예를 드세요. 근데 다른 나라의 예라는 게 통화신용정책의 그 독립적인 그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했던 예전 대공황 때나 50년대, 60년대, 70년대까지 이런 걸 많이 도입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지식이 쌓이면서 사실 없앤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. 중앙은행이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지식을 축적하고 있을 테니 어떤 맥락에서 어떤 나라들이 이런 목표를 드렸고 이후의 상황 변화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케이스를 잘 조사하신 게 있으시면 그거를 이 기재위 국회의원들한테 좀 돌려주시면 정말 이 논의의 진폭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